스쳐 날뛰고 있습니다. 관망해요. 방향 나올 때까지. 참는 사람이 이기는 게 돌이 돼버려요 그냥. 매수 주문이 체결. 매수 하나 계약. 아까 차트를 보니까 나스닥이 오전에 저점에서 출발을 했는데 여기가 매집 구간인가 동시에 시가 종가를 지지하는 붕 떠 있는 자리예요. 시가가 저기 아래인데 이 위에서 올려놓고 매집을 했더라고. 그리고 이제 유럽장 열리드만은 추세가 나오고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프리장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본장에 원의 상승. 오늘 전략도 프리장에 추세가 나왔으니 이 추세 유지되고 본장에도 상방을 늘어낸다면은 과감하게 꼭대기에서 매수로. 지난주 금요일 날도 최대한 좀 좋은 자리 잡으려고 그랬는데 자리를 절대 안 줘가지고 최고점 매수했는데도 돌파 매수. 난 돈 400만원 벌었어. 진폭이 요즘에 잘 나와가지고 굳이 막 무리할 필요도 없고 와리가리 뭐 왔다갔다 매매할 필요도 없고 방향 나오면 한 두세 계약만 잡아도 돈 100만원 금방이에요. 한 계약만 잡아도 돈 100만원 금방. 추세 매매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 감은 쭉쭉 가니까. 오늘도 테슬라가 지수를 이끄네요. 엄청납니다. 테슬라 엄청납니다. 물려있던 테슬라 주주분들 이제 좀 살맛난다 그러더라고. 워낙 저점 물타기한 사람들이 많아갖고 나도 물렸던 거 빨간불 많이 됐습니다. 강세장이 확실히 좋아요. 매매자들도 늘어나고 분위기도 좋고 하락장일 때는 만사 다 예민해. 선물거래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분명 대부분 현물주축 선물 취미 아니면 부업 뭐 이렇게 하신 게 상승장 때 저기 시청자분들도 많고 분위기도 좋고 하락장 때는 좀 우울해요. 좀 올려줘갖고 다행이지 뭐. 이용하셨구나. 깔끔해 보입니다. 아우 이제 보셨나 보네요. 뭐예요 이거 금방? 아니 머리 한번 살짝 넘겼는데 봉이 저까지 떨어졌네. 뭐야? 깼어? 이러면 빡센데? 어차피 못 내릴 텐데 이거. 구비! 어제 고점 넘길 것 같은데요. 잠깐만 2평 확장 차트인데 이 수렴 확장 차트인데 이거? 야 좀 늦게 알았다 내가. 진작에 눈치를. 매수 체결 평당가 14,633.75 매수 체결. 매수 5. 손절 가격은 6포인트 보겠습니다. 손절가가 짧아가지고 다계약 좀 잡아볼게요. 2평 확장자리 골파고 2평 다발도 다 넘겼고 지금 가면 제일 좋은 자리인데 꺾짓만 안 하면 돼. 이대로만 가면 좋아. 가자 이거는 줘야 돼요. 본청 걸고 봐도 되겠다. 뭐야? 야야야 아니 이건 아니지. 이런 씨 본청 나가버렸어. 저항에 맞았네요. 왔다 참 거시기하네. 본장 매매하겠습니다. 예 고비 오늘 위야 아래야 커닝 좀 하자. 저도 안 보여요. 이게 뭐야 도대체. 올라가려고 자리는 잡아놨는데 털어내야 할 것 같아. 차트가 지금 시가 위에서 붕 떠가지고 이러고 있은 게 여기 매수한 애들 여기 매수한 애들 털어내려고 좀 골파고 내려오겠죠. 하방 먼저 그 다음 상방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본장 스타트. 매도 체결 평당가 19 매도 손절가는 본청 가격 끌고 보지 않겠습니다. 저 너무 흔드는데? 걸고 보겠습니다. 시감 찍으러 갈라나? 매수 주문이 체결. 잠깐 익질 저점지대에서 일단 20% 익정. 어중간하게 빠르네 속도가. 날뛰고 있습니다.
오늘 왜 저러지? 쫄려서 못 들어가겠네요. 와, 이건 뭐야? 이걸 누가 잡아? 좀 잡을 수 있게 흔들어야지. 이러면 아무도 못 잡지. 관망해요, 방향 나올 때까지. 잡는 사람이 이기는 게 돌이 돼버려요 그냥. 매수 주문이 체결. 매수 하나 계약. 손절이요. 5포 손절. 코비! 아이고 머리 아프네요. 이게 지금 차트가 이게 너무 오래 이르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따라갑니다. 평당가 603 매도 5. 와, 이거 만만치가 않다. 아따, 그냥 좀 내리면 안 되냐? 나도 좀 묵자, 어? 응? 그래요, 10호 익절. 10호라도 챙겨. 나머지 둘 홀딩. 본청가 걸고. 방망이 짧게 잡아야겠네, 이거.